상주시 산골의 청계마을. 이 마을 어귀엔 작고 허름한 사당이 하나 있다. 후백제의 왕 견헌의 사당이다. 후삼국 시기 왕건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견헌. 그는 한때 삼국의 최강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견헌은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왕건에게 투항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후백제 대왕 신위. 후백제 대왕이라면 견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40년 넘게 한 나라의 왕으로 군림했던 이 견훤의 사당치고는 너무 적군요. 이 견훤은 지금까지도 불명예스러운 왕으로 낙인 찍혀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내린 견훤에 대한 평가입니다. 견훤은 신라의 백성으로 일어나 이 불칙한 마음을 품어 나라의 위기를 틈타 도성과 고을을 침략하였다. 임금과 신하를 살육하였으니 실로 천하의 원흉이었다. 마침내 제자식으로부터 화를 입었으니 이는 모두 자업자득이었다. 이 김부식은 견훤의 나라 후백제를 이 신라가 혼란을 한 틈을 타서 일어난 도적대의 무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견훤이 아들에게 배신당해 스스로 멸망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 아주 대단한 악평인데요. 이러한 견훤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일반적인 평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학계에서 이 견훤의 후백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견훤이 지금까지 너무 평가절하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견훤의 후백제는 어떤 나라였으며 견훤이 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이 견훤의 나라 후백제에 대한 그 어떤 기록이나 유물이나 유적도 거의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에서 견훤과 관련된 거대한 유적이 발굴이 됐습니다. 36년 동안 후백제의 도읍지였던 전주. 지난 92년 전주시 동남쪽의 동고산성에서 대규모 유적지가 발굴됐다. 취재팀은 당시 발굴을 주도했던 전영래 교수와 함께 동고산성을 찾았다. 산성의 정상에 오르자 반듯하게 닦여진 넓은 평지가 나타났다.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에 따라 230여 개의 초석이 놓여있는 건물지다. 이것은 조금 넓어가지고 3.3m가 됩니다. 이것은 초석의 전체 둘레로 이곳에 있던 건물의 크기를 추정했다. 건평이 약 400평이 이르는 건물이었다. 과연 이 건물은 무엇이었을까? 토기편도 많이 나왔어요. 여기 초석들과 함께 당시 건물에 사용됐던 당화인 암막쇠와 수막쇠가 발견됐다. 당화는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기화다. 기화 양식으로 만들어진 시기를 추정했다. 이와 같이 주변에다가 연주문을 두르고 가운데 자방을 두고 하는 이런 형식은 우선 경주의 안압지나 혹은 불국사, 사천왕사 이런 데서 나온 것과 계통이 같습니다. 이게 수막쇠 문양은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했던 양식이다. 건물 역시 통일신라시대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일반 건물에 이런 고급 기화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됐다. 왕궁이나 가람 아니면은 예배 대상이 4배 이상 하는 그런
대상의 건축물이 아니면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견훤왕이 자기가 왕으로 자처하면서 이와 같은 그 당화를 여기다가 당당히 사용했고. 수막새 한가운데 새겨진 전주성. 이것은 건물의 이름이다. 전주성이라 불렸던 이 건물은 900년 전주에서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왕궁이었다. 이게 정면으로 봤을 취재팀은 이게 전주성에 대한 영상 복원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건물 건축을 연구해온 장경호 박사가 자문으로 참여했다. 이제 22칸의 이제 긴 건물인데 그 성곽 그 둘레나 발굴 당시 도면을 근거로 전주성의 1100년 전 모습을 하나하나 영상 복원했다. 먼저 단면도에 따라 주 기둥이 올려졌다. 왕궁에서 사용되는 건축 양식인 마루가 올려지고 그 위로 벽과 화려한 기와가 얹어졌다. 채양을 쓰는 거는 되게 그 중요한 건물, 예를 들면 황룡사의 금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저 채양칸을 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채양칸이 둘러졌다. 드디어 견훤의 궁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이게 저 정면 22칸짜리가 현존하는 우리나라 저 목조건축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일 이게 큰 거죠. 그리고 지금 면적으로 봐도 근정전, 그러니까 경복궁의 정전보다 약 두 배 정도가 되고 황룡사가 금당이 한 500평 정도의 기단을 가지고 있는 거 보아서는 그 금평이 약 400평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건물도 지금 400평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뭐 이 근처도 있고 또 있어요. 요 위에도 있고. 하나의 왕궁을 이렇게. 뭐 충분히 그런 그 기능별의 건축물이 이렇게 배치돼. 산릉선을 따라 10여 개의 건물지가 더 발굴됐다. 이 건물들은 창고, 전각, 막사 등 제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됐고 동고산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새를 이루고 있었다. 서쪽을 이렇게 향하고 저 밑에가 이제 수군데 동고산성에서 한눈에 굽어 보이는 전주 시내. 전영래 교수는 견훤의 도성이 이곳에서 평지인 전주 시내까지 이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굴뚝까지 뱉다고 그래요. 평지성은 기록에도 나타난다. 조선시대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엔 견훤이 쌓았다는 고토성이 언급돼 있다. 이 평지성은 실존했던 것일까? 조선시대 세워진 전주 부성은 동고산성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취재팀은 전주 부성에서부터 동국여지 승남에 나온 고토성의 위치를 추적해 나갔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풍남문은 176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은 이 전주 부성의 북쪽 오리되는 지점 아마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럼 북쪽 오리되는 지점에 견훤이 쌓은 성 고토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토성은 아마도 이 전주 도성에서 지도상에서 고토성의 위치를 추정했다.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동고산성이 자리 잡고 있고 네. 이 전주 부성에서 북쪽으로 오리 떨어진 곳에 그 전주 부성 북쪽 오리면 풍남문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을 말한다. 그 위치는 현재 전주 고등학교 뒤편으로 빽빽히 집들이 들어서 있다.
과연 이곳에 견원의 성이 있었을까?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견원의 궁궐토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지만 고 토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주재팀은 지역 주민의 안내로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 30년 전 집을 재건축하면서 옛 건물의 주춧돌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집주인이 보여준 돌들은 얼른 보기에도 누가 다듬어 놓은 것처럼 평평했다. 일제시대까지 이 동네 일대에는 이런 초석들이 만여 개가 있었다고 한다. 집단 거주지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큰 놈은 이제 쓰려고 내놓고 이제 작은 놈은 이제 땅에서 이제 돌 묻어놨죠. 예, 이 동네에 이런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뭐 거시는 한 만여 개 있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 동네에요? 네, 네. 예. 내가 저쪽 그 돌하고 이게 몇 개만 지금 꺼놓고 땅속에 아마 많이 있어요 지금요. 파도 예. 지금 땅속에. 네, 이 돌을 보면은 지금 여기 초석의 크기를 측정해 당시 건물의 규모를 추정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50cm 정도 되는데요. 한 절반 정도라고 한다면은 원래 한 100cm가 넘는. 이게 잘려진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이것도 주춧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붉게 이렇게 그 돌아가는 부분이 보이죠? 네, 이건 아마도 예 기둥이 불타서 이렇게 그 색깔이 변한 것 같습니다. 또 한 3cm가 조금 넘는 그런 기둥이 여유에 세워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일대가 그 고토성에 해당되는 자리라고 그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토성은 바로 견원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주춧돌과 그 만여기 정도의 그런 그 주춧돌이 있었다는 걸 그 참 그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에 견원의 그 궁궐과 관련된 그러한 그 건물이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수 있고 또 주변에는 그와 관련된 그 시가지와 관청 그런 건물들이 쭉 그 일대 저평한 지대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구산이 바라보이는 이곳이 내성 역할을 했던 견원의 평지성인 고 토성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고 토성은 4km 떨어진 동고 산성까지 이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로 시가지가 형성됐던 것이다. 도성을 둘러싼 산성으로 전시에도 훌륭한 방어체계를 갖췄던 전주. 이곳에서 후백제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188칸이나 되는 이 견원의 궁궐입니다. 이 견원의 도성이 동고산성에서 시작해서 전주 시내까지 이르는 아주 엄청난 규모였으니까 이 거대한 궁도 이 전체 견원 도성의 일부분일 뿐이죠.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한 이 수막새인데요. 전주성 어떻습니까? 이 선명한 이 글씨가 보이시죠? 견원은 이렇게 왕궁에만 사용하는 이런 화려한 기와를 사용해서 자신이 한 나라의 군주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되던 그 시기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성을 지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견원이 이렇게 처음부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민심을 끌어들이는 이 확실한 건국 이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제 어찌 완산의 도읍을 정하여 의자왕의 숙분을 풀지 않으리오 하면서 후백제의 왕을 자칭했다. 900년 완산에 도착한 견원이 공표한 이야기입니다. 완산이라면 지금의 전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을 계승하기 위해서 전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전주를 선택했을까요? 백제를 부흥시키겠다면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나 부여가 더 나았을 텐데 혹시 자신의 출생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삼국사기의 기록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견원은 상주 가은연 사람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상주 가은연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주 가은연이라면 지금의 경북 문경 지방을 말합니다. 전주와는 아주 먼 것이죠. 그렇다면 출생지와 전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견원이 어떻게 해서 전주의 기반을 잡고 후백제를 세웠는지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원이 출생했다는 문경시 가은읍. 이곳엔 후백제 왕 견원이 태어난 곳이라 해서 궁터로 불리는 마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신의 그 딸. 이곳에서 견원 출생 관련 설화를 들었다. 이리 들어가 자네. 그 염초거리를 하는데 그게 그 큰 굴 굴이 있는데. 이 마을 처녀가 밤마다 찾아오는 총각과 동침을 했는데 그 총각을 이상히 여겨 옷자락에 바늘을 꽂아 몰래 따라가 보니 그 총각이 지렁이였고 이때 낳은 아이가 견원이란 이야기다. 이 출생설화에서 지렁이가 있었다는 금하굴은 아직도 마을에 남아있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곳이 견원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견원 출생 이후에 이 굴에서 항상 그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흘려나왔다고 그래요. 그래 그 이후에 그 풍악 소리 난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 지역에서 이 소리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 동네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실증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돌을 집어넣고 굴을 메꿔버린 거죠. 그 이후로 풍악 소리가 그쳤다 그래요. 저기 보시는 저 바위가 이 지역에서 말바위라고 부르고 이 동네 이름도 역시 말바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궁길이에서 멀지 않은 개천가. 이곳에 있는 암벽도 견원이 용말을 얻어 훈련시켰다는 설화에서 말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말바위나 금하굴 외에도 이 지역엔 견원 설화를 간직한 수많은 유적지들이 있다. 네, 견원의 출생과 관련한 금하굴이 있는 아차마을, 그리고 견원과 왕건이 싸웠다는 견원산성 승재산. 유적들은 견원의 출생을 증명해주고 있다. 각가지 유적들로 미뤄봐가지고 이 견원의 출생지가 이곳이 아닌가 이 지역 주민들은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왜 견원은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을 떠나 후백제를 세웠을까? 취재팀은 견원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발견했다. 견원을 시조라는 완산 견씨 집안에는 견원의 뿌리에 대해 대대로 전승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분이 견씨고. 완산 견씨의 족보에 따르면 견원의 아버지 아자개가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후손이란 것이다. 아자개 조상께서는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태자 융씨의 팔대 손으로서 우리 가성으로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여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견훤은 백제 왕가의 혈통이 된다. 우리 가성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부여씨로. 과연 견훤은 멸망한 백제의 후손일까? 오랫동안 견훤에 대한 연구를 해온 이도학 교수는 완산견 씨의 전승과 관련된 또 다른 설화를 전했다. 그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의 아차마을에 전해지고 있는 전설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힘께 나섰던 유력한 그 가문들이 풍비박산이 돼서 이제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한 패가 상간 오지인 바로 문경시 가은읍의 아차마을로 이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 후손이 바로 이제 진원이 되기 때문에 진원은 이제 백제의 유민이 되고 또 백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을 일찍부터 이제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 땅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옛 백제 땅에서 이제
백제를 부활시킬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완산 견씨 집안에는 견훤의 성이 진씨로 발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견훤이 맞습니다. 옥편에 보면 질그릇 견, 질그릇 진, 견하고 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음가가 다 그 나와 있습니다. 진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령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지령의 아들로서 출생했다는 그런 출생설화 속에서 진훤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제 봐야만 되겠습니다. 경주에서 신라의 관군이 된 견훤은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서남 해안 지역에 파견이 된다. 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젊은 나이에 군사 지휘권을 갖는 자리에 오른다. 순천에 있는 김총사당. 이곳엔 통일신라 말기에 순천의 대호족이었던 김총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지금도 순천의 성왕신으로 받들어지고 있는 김총은 견훤의 초기 세력이었다. 이 김총이 순천의 호족 세력이면서 견훤을 도와서 세력을 이루었는데 박영기도 함께 힘을 모아주고 순천 지방이 견훤의 초기 세력을 이루는데 바탕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왕의 경우실장격인 인가별감을 지내는 김총과 사위인 박영규를 중심으로 견훤은 순천에서 독자적인 힘을 키워나갔다. 892년 견훤은 순천 호족의 지지를 받아 광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한 달 동안 따르는 무리가 5천이 넘을 정도로 당시 광주 주변 호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때 견훤의 나이 25살이었다. 견훤은 광주에서 거병을 했을 때 대외적으로는 자신을 신라의 관리로 알렸다. 전주, 무주, 공주를 관할하는 전주관리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견훤이 전주 중심의 나라를 계획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전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된 것은 이제 백제의 그 중심 거점을 북상을 시켜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의 표출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견훤은 전주로 천도해 백제를 부활시켰다. 견훤이 900년에 전주로 천도하고 1년 후에 이 궁예도 송악에서 고구려를 계승하는 그런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시 삼국시대가 된 거죠. 노쇠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신라와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신흥 국가와의 대치구도. 이런 상황에서 견훤은 발빠르게 외교에 눈을 돌렸습니다. 900년도 되기 전에 이미 5월에 이 사신을 파견해서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또 그 후에도 후당과도 외교 관계를 맺었고 또 거란과 일본에도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자, 견훤이 이렇게 외교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한반도에서 우월한 위치를 굳히겠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자, 일본의 역사서에는 이 후백제를 아주 강한 나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대 일본의 불교 관계를 기록한 이 부상약기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929년 3월 25일 이 후백제를 다녀온 대마도 사절단의 보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주왕 견훤이 수십 주를 격파해서 스스로를 대왕이라 칭하고 있다. 자, 이 대목은 견훤이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스스로 대왕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강성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후백제는 과연 얼마나 강한 나라였을까요? 최근에 이 후백제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유물이 발굴이 됐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 실상사.
실상사는 통일신라 말 홍척국사가 세웠으며 신라의 골품제도에 반기를 든 혁명적인 성격인 선종의 대표적인 사찰 중 하나다. 실상사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예전에 암자로 쓰이던 조개암 터가 나타난다. 이곳 부도에서 특별한 글귀가 발견됐다. 정계 10년 경호. 정계 10년은 경호년이란 뜻이다. 10년 앞에 정계는 연호로 추정된다. 부도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먼저 부도의 주인을 확인했다. 실상사를 세운 홍척국사의 제자 편운 화상의 부도였다. 또 홍척 스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편운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곳 실상사 조개암터에서 홍척 스님의 불법을 잊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교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열반하시게 되고 이곳에 바로 편운 스님의 부도탑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홍척의 활동 연대는 9세기. 그렇다면 편운이 열반한 시기는 9세기 말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경호년은 6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의 경호년은 910년 한 번뿐이다. 따라서 정계 10년은 910년이 된다. 910년 후백제의 영역 남원에서 사용된 연호 정계. 정계는 견원이 공판 것이다. 예,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때가 고구려라든지 또는 이제 고삼국기 이제 신라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자주성이랄까 대외적인 어떤 자부심 이런 것이 이제 천명되고 있는 것이 자주적인 연호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후백제의 진원 임금이 정계라고 하는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백제 중심의 세계관이랄까 천화관 이것이 이제 정립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가를 구상해 나갔던 견훤은 927년 11월 신라의 수도 경주를 공격했다. 보석사에서 경의왕은 견훤에게 자진을 강요당하는 비참한 추후를 맞았다. 그 후 견훤은 또 다른 왕족인 김부를 경순왕으로 옹립하고 경주를 떠났다. 당시 신라의 수도 경주를 침입하여 경의왕을 제거할 정도로 힘을 가졌던 견훤은 왜 신라를 정복하지 않았을까? 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신라를 붕괴시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라는 약체 국가로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내력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됩니다. 바로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듯이 이 나라는 권위가 있는 나라입니다. 진원의 최대 라이벌은 왕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건 정권을 이제 흡수 통합한 연후에 평화적인 선양의 형식을 빌어 가지고 이제 통일신라로부터 이제 왕통을 교체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산으로 불렸던 대구 팔공산 경주를 침략하고 돌아오는 길에 견훤은 이곳에서 왕건의 군대와 맞부딪힌다.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고 출병한 왕건과 대구 공산에서 조우한 것이다. 당시 견훤과 왕건의 격전지였던 산례. 산례란 지명은 당시 치열했던 전쟁 상황을 보여준다. 신라 경주가 그 후백제 견훤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나서 처음부터 견훤의 기세에 밀리던 왕건의 군대는 이곳에서 구원병을 지원받고 다시 격전을 치렀다.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그 양군이 대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때마침 거기 여기에서 그 신순겸, 김낙 두 고려 장군이 이끄는 구원병과 합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이 산례를 중심으로 해서 양군이 쏜 화살이 내를 이루었다 해서 그 산례 이런 명칭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시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고려군이 다시 후백제군을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전열을 가다듬은 왕건은 치열한 접전을 계속하며 북상했고 파군제에 이르러 견훤과 마지막 격전을 벌인다. 왕건의 군사가 대파당했다고 해서 생긴 이름 파군제. 이곳에서 왕건의 군대는 몰살당했다.
박운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왕건의 오른팔 신순겸 장군의 사당 표총사가 있다. 부산 전투의 최대의 격전지였고 고려군이 대패하게 된 그러한 장소이죠. 신순겸은 고려군이 대패한 파군제 전투에서 전사했다. 신순겸은 전사 후에도 고려 왕조의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의 희생으로 왕건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순겸 장군이 왕건을 구하기 위해서 왕건의 그 왕의 복장과 신순겸 장군의 복장을 그 바꿔 입고서 자기 쪽으로 후백제군을 유도해서 자기는 전사를 하고 왕건은 필마 단기로서 이렇게 그나마 생명을 부지해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왕건은 말 한 필의 의지에 홀로 산을 넘었다. 견원군사의 삼엄한 경계를 피해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고 공산의 막다른 불화까지 도망친다. 왕을 잃었다는 뜻의 실황리엔 당시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전해진다. 여기입니까? 이쪽이. 예, 그렇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다가 네. 웬 사람이 그 지쳐서 허기진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데 준비해온 그 주먹밥을 주고서 나무를 하고 내려와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었더라. 그런 왕건입니다. 예, 왕건을 지칭하는 거죠. 넘어가 안심입니까? 그렇죠. 왕건은 야밤을 틈타 신왕리에서 봉우리를 하나 넘어 안심까지 갔다. 안심도 이곳에 와서야 왕건이 겨우 안심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산 곳곳의 지명들은 당시 왕건의 위기일발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공산 전투에서 후백제 겸헌이 승리를 하게 되죠. 이후 경상도 지역에 대한 주도권은 후백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려와 후백제의 계속된 쟁패 과정에서 나타나지만은 경상도 지역은 고려와 후백제 입장에서는 그 향배가 후삼국 통일의 결정적인 변수였죠. 그래서 공산 전투를 계기로 해서 후백제는 경상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 견헌은 929년까지 많은 전투에서 승전을 올렸고 건국 이래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했다. 당시 후백제는 삼국 중 가장 강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 당시에는 이 한반도 남부 지역의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견훤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이 견훤의 기세를 짐작하게 해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공산성 전투에서 승리한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달에는 당신이 아끼는 부하 김락이 미리사 앞에서 처참하게 전사했고 우리 손에 죽고 잡힌 자가 많았다. 이미 승패는 알만한 일이다.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평양성의 다락에 활을 걸고 폐강물을 말에게 먹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폐강은 대동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성 다락에 활을 걸고 폐강의 물을 말에게 먹이겠다는 것은 평양성과 대동강까지 차지해서 삼국을 통일하겠다는 그런 뜻을 보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이 견훤의 기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930년 초까지 번성하던 이 견훤에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934년 1월에 이 삼국의 세력 분포도입니다.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견훤과 왕건의 전세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고창으로 불리던 경상북도 안동의 병산과 석산이 맞닿은 지역. 930년 있었던 왕건과 견훤의 치열한 격전이 있었던 장소다. 석산에는 견훤.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자기 전세가 바뀌어 견훤이 8천 명의 군사를 잃고 대패를 한다. 변수가 생긴 것이다. 전투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어서도 안동 지방을 지키고 있던 세호족 되겠습니다. 세호족들이 방금편에 가담이 돼서 이 지방 지리를 잘 알게 되는데 여기서 전투가 벌어져서 아마 오후 해질녘에 가가지고서 견흥 군사가 패해가지고서 아마 서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동 시내 중심에 위치한 삼태삼묘. 안동 고창전투에서 왕건을 승리로 이끈 세 호족의 비석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 김산평, 장길, 관행장군이다. 당시 왕건은 이들에게 대광태산한 벼슬을 내리고 안동 지역 전체의 세금을 면제해줬다. 위패를 모신 사당 뒤편엔 보물각이란 건물이 있다. 말 그대로 보물을 보관한 곳이다. 이곳에 있는 22점의 보물은 모두 현재 보물 451호로 지정돼 있다. 내부 금고가 열리고 고려 왕실에서 하산 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왕건이 직접 하사했다는 가죽 과대는 하나하나 정교하고 화려하게 장식돼 있다. 이것은 삼태사에 대해 왕건이 각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만큼 안동 고창전투 승패에 미친 삼태사의 영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삼태사는 왜 왕건의 편을 들었던 것일까? 세 그룹의 큰 호족들이 왕건에게 이제 편을 들어주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이유로서는 후백제 군대가 경주에 습격해서 이제 경영왕을 이제 살해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경상도 지역의 그 신라계 호족들에게 나쁜 그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이죠. 이건 이제 왕건에게 이제 우리가 붙어야 되겠다. 후백제에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민심의 이제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이제 안동 지역의 호족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은 이제 안동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지형지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형지세에 관한 정보랄까 이런 것을 이제 왕건에게 제공해줬기 때문에 후백제 군대가 안동의 병산 전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쉽게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안동 고창전투 직후 삼국의 판세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경북 쪽의 30개 군현과 강릉에서 울산에 이르는 110여 개 성의 호족들이 왕건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독립적인 자신의 영역을 보장받길 원했던 당시 호족들에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정복 활동을 벌이던 견화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932년, 견헌에게 결정적인 비수를 꽂는 사건이 일어난다. 자신의 신복이었던 공직이 왕건에게 귀부를 한 것이다. 당시 공직과 그 아들의 대화를 보면 그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견헌에게 등을 돌린 것을 알 수 있다. 공직의 예를 통해서 당시 호족들의 실상과 특징 같은 것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공직은 그 후백제 견원의 오랜 그 신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창전투에서 왕건이 대승을 하자 자신의 그 영역 그리고 백성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왕건한테로 귀부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이러한 점이 당시 호족들의 그 독자성 같은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향배를 달리할 수 있다 하는 그 호족들의 그 특성을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직의 귀부로 인해 오랫동안 후백제 세력이 있었던 호족들이 하나 둘 동요하기 시작한다. 934년엔 충남 지역의 30여 개 성이 왕건에게 귀부한다.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견환. 그의 나이도 이제 이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주의 완사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이 완사천은 나주 시청 앞에 있는 우물을 이곳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자, 이곳에는 이 지역 여인과 타 지역 남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완사천을 지나던 한 남자가 이 물을 깃던 여인에게 물을 좀 떠달라고 부탁을 했고, 여인네는 급히 마실 것을 걱정해서 이 버들잎을 띄워서 물을 건넸고, 둘은 그것이 인연이 돼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시원합니다. 자, 이 타 지역에서 왔던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왕건입니다. 그리고 물을 깃던 그 여인은 고려의 두 번째 왕인 혜종의 어머니인 장화왕후 오씨입니다. 자, 이 오씨 집안은 이 나주 지역에 있어서 아주 대호적이었습니다. 왕건은 결혼을 통해서 이 오씨 집안과 결속이 된 거죠. 자, 이 왕건이 오씨 집안과 이 연결이 된 것은 이 궁예 부하로 있던 왕건이 나주로 군사를 이끌고 왔던 903년경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주는 왕건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936년 후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의 그런 지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후백제 영역에 있던 그런 지역이 이 고려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주 지역입니다. 지금의 나주와는 좀 다릅니다. 이 나주 지역은 단 6년간을 빼놓고선 계속해서 왕건의 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등 뒤에서 견원을 위협했던 왕건의 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건은 이런 나주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려사의 한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가 수군을 이끌고 금성을 점령하니 주변 여러 섬의 이익이 모두 들어와 그 세력으로 마침내 삼한을 통일하였다. 여기서 이 금성은 바로 나주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왕건이 이 여러 섬의 이익으로 삼국을 통일하였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견원의 패망을 부르는 결정적인 열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 섬의 이익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후삼국 시기 나주 지역이었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의 화원반도 곳곳엔 청자 가마터의 흔적이 남아있다. 전부 지금 가마터 흔적들이거든요. 예. 뭐 이런 그릇도 그런, 여기 해물이급인데 이게 10세기 초 정도 스타일입니다. 아, 그럼 후삼국 시대 후백제 예, 뭐 그렇죠. 그때 시대입니까? 예. 9세기 무렵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희미한 원이고 이것은 고려 청자의 초기 형태다. 완전한 중국식은 여기 지금 여기에서 생산된 그 그릇의 형태를 보면은요, 거기가 중국 그 월주요 양식을 거의 그대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중국에서 직접 기술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와서 기술 지도를 했다든지 또는 배웠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로 생각이 되죠. 중국 월주 지방의 청자에서 시작된 월주요 양식 청자는 당시 청자를 굽는 기술 중 가장 뛰어난 선진 기술이었다. 월주요는 유명한 고려 청자의 전신이기도 하다. 멀리 중국의 최첨단 청자 기술이 어떻게 이곳에 전해져 대규모 생산지를 이뤘을까? 화원반도에서만 모두 60여 개의 청자 가마터가 발견됐다. 전국 청자 가마터의 약 80%가 이곳에 몰려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어서 이런 그 도자기는 국내 국외적으로 하나의 그 중요한 고부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전후해가지고 국제 도자기 무역선들이 서남해 지방에 굉장히 그 빈번하게 왕래를 했던 그런 흔적들이 바다의 해저 유물에서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가마터에서 작은 봉우리 하나만 넘으면 당포라는 바닷가 마을이 나온다. 이곳에
뚝방을 세우기 전까지 포구가 있었고 그곳으로 배가 들어왔다고 한다. 포구니까. 예. 근데 왜 당포라 그랬어요? 포구가 있은 게 당포라 그랬죠. 예. 그럼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지금? 위치가 저기 여기 정도 맞습니까 지금? 이 정도? 그렇죠. 여기가 대규모 도자기 생산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바로 이러한 곳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화원반도에 중국과 이어지는 대규모의 도자기 산지 형성이 가능했던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바로 목포입니다. 목포 앞바다로 흘러내리는 강이 바로 영산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중심지에 나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나주의 그 호족 세력과 바로 이 바다 섬 지역에 그 분포하고 있었던 해상 세력이 만나는 현장이 바로 이 포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당포라고 하는 포구는 당나라로 떠나는 그런 포구다라고 하는 그 의미답게 그 당시에 서남해 지방에 국제 무역이 이루어졌던 국제적인 항구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세 지역의 물줄기가 합쳐져 나가는 바닷길의 거점 당포. 무역을 통해 이곳으로 엄청난 부가 모여들었고 나주의 호족들은 강력한 독자 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다. 네, 바로 이러한 그 나주를 중심으로 한 서남의 해상 호족 세력들을 누가 확보하느냐, 누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나주 지역에 대한 쟁탈전은 후삼국 초기부터 시작됐다. 901년, 견훤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주에 왔다. 그러나 지역 호족들의 저항으로 영산강 지역을 약탈만 했을 뿐 점령하는 데는 실패한다. 이 나주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상 세력으로서 서해안 일대의 여러 세력들과 연결이 돼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에 있는 복지기업 내지 박수리 세력이라든가 또는 개성에 있었던 왕건 세력과 연결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그 견훤의 영역에 속해 있었지만 언제든지 이제 왕건 쪽으로 갈 수 있는 요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견훤이 그런 끼임새를 눈치채고 대하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나주 인근의 부락을 약탈하자 나주 세력은 향배를 확실하게 결정짓고 왕건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주 세력이 왕건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903년 왕건은 수군을 거느리고 나주 지역의 10여 군현을 공략해 장악했다. 909년 견훤은 기습적으로 나주 지역을 공략한다. 목포에서 덕진포까지 전함을 배열하고 육지에도 진을 쳤다. 이에 왕건은 급히 수군을 이끌고 덕진포로 들어왔고 양국 군대의 대접전이 벌어졌다. 덕진포에서 나주로 올라가는 길에 위치한 파군교. 이곳에서 견훤은 왕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했다. 당시 왕건은 바람을 이용해 견훤의 군함을 불살라버리는 화공책으로 군사적 열세를 뒤집어버렸다. 이것으로 나주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벌어졌던 양국의 쟁탈전이 일단락됐다. 덕진 대전에서 견훤이 패배함으로써 나주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 지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왕건은 서남해 지방의 어떤 해양 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유적인 해양 네트워크를 장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활동의 어떤 장이 넓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견훤의 경우는 이런 해상 네트워크의 그 결절점이죠. 결절점을 상실함으로써 그 이후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크게 위축되는 크게 타격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초기의 후백제는 군사력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고려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견훤은 나주 지역을 왕건에게 뺏김으로써
처음부터 삼국 통일의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나주는 후백제의 바로 뒤에서 견훤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 녹청자 파편은 화원반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의 고려 청자로 발전된 초기의 청자 형태입니다. 당시 이 서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도자기 해상 교역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 도자기는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는 이 고부가가치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 도자기 교역은 곧 그 나라의 경제적인 힘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해상 무역의 근거지인 나주를 잃은 견훤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지 짐작이 갑니다. 해상 무역로도 뺏기고 호족들로부터 점점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견훤에게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곳은 견훤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런 석성입니다. 이곳을 지나서 올라가면은 견훤이 자주 예불을 드리러 갔다는 사찰 금산사가 나옵니다. 935년 어느 날 견훤은 새벽 예불을 드리러 이곳 금산사에 올랐고 아들 신검에 의해 유폐당합니다. 견훤의 유폐와 아들의 반란 사건, 거기에는 어떤 내막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사. 첫째 왕자 신검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세력은 견훤을 이곳에 유폐시키고 넷째 아들 금강을 살해한다. 금강은 견훤이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왕자였다. 신검의 반란은 왜 일어난 것일까? 신검과 견훤 개인 간의 어떤 그 다툼이라든가 대립이라고 이라기보다는 그 신검파 그리고 견훤 내지 금강파의 대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운주전투에서 패배한 그 견훤은 이제는 그 대세가 기울었다 해서 이제 그 왕건 쪽으로 우리가 귀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금강을 둘러싼 세력도 여기에 찬동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검, 양검을 비롯한 이러한 그 세력들은 끝까지 항거하면서 우리가 그 대세를 결정하자 하는 그런 쪽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고, 후백제 말기에 견훤과 신검 형제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있었던 것은 기록에도 나타난다. 이것은 견훤과 아들 간의 갈등이라기보단 그들을 둘러싼 세력 간의 노선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신검 삼형제와 금강은 배다른 형제로 추정된다. 당시에 이들 왕자를 둘러싸고 정치 세력의 갈등이 형성됐던 것이다. 반란을 피해 귀부한 견훤은 왕건에게 후백제를 칠 것을 먼저 제안했다. 936년 후백제 최후의 전투가 있던 날 견훤은 칠순의 노구를 이끌고 자신의 아들인 신검 군대를 치러 전장에 직접 나섰다. 그렇게 후백제의 멸망을 지켜본 견훤은 자신도 며칠 후에 숨을 거둔다. 우선 시대의 전성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생전에 견훤은 자기가 패망할 줄 알고 패망하게 되면은 자기의 왕도였던 전주, 그 전주의 뒷산인 모악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묻어달라는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유언에 따라서 막 그러한 생시의 희망에 따라서 이곳에 무덤을 쓰게 되고, 이 무덤에서 바라보면 지금도 모악산이 보인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주의 뒤편이라도 먼 발치에서 지켜보길 바랬던 견훤. 후삼국의 통일을 꿈꾸던 견훤은 한을 품고 이곳에 묻혔다.
신호는 이제 지략이 많았던 사람이고 또 정치적인 안목이 빼어났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 이제 신라 군인 출신이었지만 한 나라를 창건하고 그리고 이제 백제의 땅에서 백제 유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또 국가를 그 부활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이제 이상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걸출한 그 위인이었다라고 이제 봐야만 되겠습니다. 견훤 왕릉은 오랫동안 버려져 왔다가 작년에 겨우 학계의 공식 인정을 받았을 뿐이다. 천년이 넘게 버려진 무덤처럼 후백제 대왕 견훤도 그렇게 잊혀져 왔다.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때는 삼국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견훤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이유 때문에 점점 호족과 해상 세력에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국운이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늙은 왕 견훤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892년 견훤이 처음 나라를 일으켰을 때 이 한반도에는 신라의 반기를 든 이 농민 반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방에는 도적대들이 할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난세에 견훤은 민심을 수용하는 새로운 건국 이념을 세웠고 그가 세운 왕국은 반세기 동안이나 존재했으며 또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견훤은 결국 패자가 됐고 악인의 이미지로만 남았습니다. 거병을 하자마자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강력한 나라를 세웠다는 후백제 대왕 견훤. 이제 견훤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다시 새롭게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